드디어 피파보의 여러분들 20일 토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유튜브 영상 보이죠? 여러분들 같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인 나오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재생 재생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여드리면 저만의 선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명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명단이 자 명단 살짝 보고 가면 일단은 자 명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명단 지금 어제도 봤지만 어제 일단 여러분 봤지만 또 우리는 또 명단을 봐야 됩니다. 일단 공격수는 여러분들 뭐 벤제마 날강두 뭐 디마리아 디발라 인신에 뭐 루카쿠 레반 또 누구지 홀란도 있고 요 중에서 이제 또 3명 뽑는 거예요. 3명 3명 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드필더 또 3명 넘어가면 또 미드필더 나옵니다. 또 자 미드필더에 일단은 케빈 더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게이루 핸더슨 키미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약간 미드필더인 게 약간 아쉬워. 여러분들 저는 약간 공격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밀려가 없는 게 아직도 생각해 밀려가 없는 게 왜 밀려가 없지? 밀려가 진짜 잘하는데 일단 밀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밀려가 없고 킴미 있고 크로스 있고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면 자 일단 수비수에 일단 반데이크 있고 데이비스 앙헬리뇨 뭐 나바스 라모스 뭐 마르티네스 긴터 아노드 뭐 등등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리송 쿠르투아 에드레송 흐라드키 망당다 나바스 노이어까지 요거 이제 여러분들 투표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지금 투표 이벤트 보이죠. 여러분들 참여시 10명 추첨으로 20일 토티팩을 줍니다. 여기 왼쪽이 이제 바로 피파 온라인 보고 오른쪽이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피파 보고 여기 참여 기본적으로 300 참여하신 분들 300에서 1500원비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명에서 3명 500에서 1000 다 맞추면 2천만 비비네. 다 맞추면 여러분들 2천만 비비. 일단 저는 어제 했던 거 똑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예, 어제 또 새벽에 하긴 했는데 저는 왼쪽에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어디야 네이마르 어디갔어 네이마르 레반 레반 어디야 레반 어디있어 레반 어? 아 이거 나 오케이 오케이 그냥 메시 근데 미드필드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더브라이너랑 이게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맞는데 손흥민 선수는 솔직히 일단은 12번째 선수 할게요. 여러분들 12번째 네 그래서 여기다 티아고 할게요. 티아고 티아고가 솔직히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손흥민 선수 공격수에 나왔는데 왜 미드필드에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네 티아고는 너무 잘 티아고 놓고 그 다음 저는 센터백 반데이크랑 그 다음에 반대가 라모스 말고 저는 마르키네스 그 다음에 왼쪽에 로버트슨 아나 데이비스
데이비스 너무 잘했어 솔직히 진짜. 데이비스, 아놀드, 다음 키퍼 노이어. 그냥 12번째 무조건 손흥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손흥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손흥민 이번에 진짜 20일 토티 나와야 돼 여러분들 진짜. 손흥민 선수. 아 계속 진짜 저번에 여러분 20일 토티가 아시겠지만 20토티가 20일이 아니라 20토티가 라모스가 됐어요. 라모스가 12번째 선수가. 이번에는 진짜 12번째 선수 진짜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돼야 돼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대한민국 20일 토티 손흥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방금 나왔어요. 2시에 2시에 나와가지고 저도 바로 긴급하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시 나오면 지금 이시 토티보다 능력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더블이나 이런 거는 뭐 여기 지금 페마 있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능력치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투표 저는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출시가 참여기간 14일까지 여러분들. 14일 지금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주 목요일까지 다음주 목요일까지 참여하고 아마 그 다음주나 다다음주 나오지 않을까 토티가. 그 다음주나 다다음주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네 유바